가을 자켓 중에 딱 떨어지는 자켓 같은 거 입은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근데 입었을 때 너무 가벼우니까 되게 편안해요. 그러니까 티셔츠 같은 거 하나 입은 느낌이 오, 들어. 맞아요. 너무 가벼우니까. 근데 실장님이 입은 재킷이 혹시 뒤쪽에 안 비치는 약간 두께감이 있는 걸로 따로 제작한 거 자, 아니에요? 그게 제가 아니에요. 옆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비치는지. 자. 네. 자, 아니, 정말 뒤가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세요. 보인다니까요. 네. 보이시죠? 뒤가 다 보이죠? 뒤에 다 보이잖아요. 그럼요. 제가 손을 넣어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다 오, 너무 보이잖아요. 예. 신기해요. 근데 자켓을 닫으면 뒤에 보이나요? 얇은 티가 안 나는 그 거야. 뭐냐면 그물 조직인데 멀리서 봤을 때는 상당히 네. 구멍이 많이 뚫려있기 때문에 빛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뒤에 비치는 느낌이 들지만 정작 본인이 입었을 때, 그러니까 그 어떤 몸에 가까이 붙었을 때는 비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뭐 그물 원단 여름 거 너무 좋은데 안 구겨지고 너무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예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의 어떤 그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핏감. 40년 동안 남자 정장만 만들어 놓은 파크랜드의 패턴형이기 때문에 그 패턴형 안에는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네. 40년 동안 남자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근데 여름 자켓 까딱 잘못 만들면 남모해 보이고 막 없어 보이고 막 이렇게 그런 어깨도 더 느낌이 드는데 처져 보이고. 보면 네. 딱 슬림해 보이는 핏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딱 보면 상당히 슬림해 보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이게 패턴형이야. 이 여유 공간. 이것 때문에 자켓 입고 단추 다 잠그고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바람 다 통하고요. 그리고 이 V존도 너무 딱 떨어지게. 그러니까 네. 딱 떨어지는 마치 그 입고 꼬맨 듯한 느낌. 맞아요. 예. 에다가 이제 바지 좀 보여드릴까요? 바지도 예. 보여줘요. 저는 그 블루를 입었습니다, 오늘. 바지 두벌 가는데. 네. 일단 이 여름 소재라서는 너무 얇고 시원한 원단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티슈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모시 같은 얇음. 느낌 좀 예. 살짝 나죠. 네. 야, 살짝 보슬보슬 까슬까슬한 네. 느낌. 통도 적당해서 통이 너무 넓어도 어색하고 여름에 네. 통이 너무 타이트해도 답답한데 딱 좋은 통. 저는 일부러 약간 발목을 짧게 했어요. 아, 예, 네. 단을 여름이니까 더 시원해 보이라고. 네. 전체를 보면 실루엣이 일단 여름에 입은 막 정장 한 벌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자켓 하나 샀는데 정장이 두벌 오는 느낌이죠. 바지가 두 바지가 개두 가니까. 개니까, 네. 예.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예쁘잖아요. 잘 빠졌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가격이 79,200원 아하. 최저가로 준비가 되고, 실장님은 잠깐 그 네이비 네. 컬러 갈아입어 주실래요? 진짜 오늘은 저희가 앞으로 방송을 여러 차례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막바지 물량이기 때문에 오늘 빠져나가는 이 속도에 따라서 아마 다음 방송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미리 가져가셨던 분들이 525분. 그쵸? 그러니까 정확히. 많은 분들이 네. 여름에 남자들이 어떤 자켓을 입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여름에 자켓 잘못 입으면 정말 안에 땀더 차고 난리가 납니다. 자, 저는 지금 다크 네이비 입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팔 저는 한 이것도 다음에 괜찮아요. 네. 좀 더우면 살짝 걷어줘도 돼요. 스타일링상. 요 팔만 살짝 걷어서 네. 요렇게 롤업. 요건 좀더 산뜻한 예. 느낌이 있는 것 자연스럽게. 같은데. 네. 왜냐하면 자켓은 입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예의는 갖춰야 되는데 요럴 때 원단 자체가 상당히 보슬보슬해요. 그리고 그 그물 조직이라는 것에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땀을 안에서 흘리더라도 얘가 머금지 않아. 그렇죠. 축축 그 처지지 밖에서 않고. 네. 습기가 오더라도 막 이렇게 머금지 않아. 왜냐하면 자켓 잘못 입으면 장마 때 무거워져요. 물을 자꾸 머금으니까. 네네. 너무 예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 일부러 약간 이렇게 투톤으로 해서 톤 조절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